생각하니 호랑이가 하는 것은 산신중이 역물이라. 아, 그렇지. 내 눈에와 부일친대는 내 정성이 부족함이로다. 목욕 재개하고 충문을 지어서 정성껏 올린 후에 하! 골철 팔려보니 묘한 짐승이 앉았네. 두기난 쫑긋 눈은 도리도리 흐리는 들 신공댕이 몇 동 자 안편청 산이요 별은 독수은디 독수청 사주의 구분장 송희르르 진양유속 태양달랑 오락가라 안구주 청기난 토끼 산중태 월중태 자라가 보고서 구이여겨 환상을 보고 토끼를 보니 분명한 토끼라 보고서 반기여겨 저기 섰는 게 최세훈 아니시오! 최세훈! 토끼가 듣고서 좋아하고 깜짝 뛰어나오면서 더 허둥이가 날 잡나 날 찾으리가 뻑뻑한 마음은 그 누구가 날 잡나 기산용수 소구하유 피세가자고 날 찾나 수양산 백이숙제채미허자고 날 찾나 백화심처일성길 춘풍석경하림정승지화색이 날 찾나 완월장 취강남 태배 기경상천 험한 길 함께 가자고 날 찾나 동하유 수부릉도와 거주석객이 날 찾나 청산제주 백두탄 여동빈이 날 찾나 산중부운 심원디 부지해처신손님 딸 차가주리 반부르구나 그어도 부가 날 찾나 건든산 화부토끼가 연두를 맺자고 날 찾나 요리로 깡짱조리로 깡짱 깡짱 거리고 내려온다. 아 이리한 참 토끼가 내려다가 아 그 토끼 뒷발이 쭈르르 미끄러져가지고 자라 이마를 탁 들이받았겠네. 아이고 코야 아이고 이마빡이야 여보시오 초면에 나무 이마 이렇게 사정없이 받으시오. 아 피차 일반이요 우리 그만두고 통성명합시다. 그럽시다. 개선주의라 하시오? 예, 저는 수국 전업주부 공신 4대손 별주부 별난이라 하오. 개선주의로 아십니까? 예, 나는 이 세상에서 이음양순사시여든 예부상서 월틀러니 독약주 제차이야 장생냐 그러고 짓고 적하 중생하여 모르는 줄 알려니 명색이 세상에서 나를 부르기를 퇴세원이라고 부러 별주부 듣고 함소할 퇴선생 높은 유명 들은 지 오래려니 오늘날 이렇게 상봉키는 하산경지 마냐여 만만 무국 불치기로 소이다. 아깝다 아까워 어? 우리 수공을 들어가면 훈련 대장은 꼭 맡아놓을 감인디 여보시오 퇴선생 내가 당신 관상을 보아하니 그 양비가로 화망살이 끼시해가지고 이 산중에서 이끄도 뭐 죽을 지경을 한 8번은 다 와서 와! 한 번에 초면에 방정 맞은 소리네 그래. 내가 어찌 그렇단 말씀이요? 내가 그 환란 세상을 한번 일러볼지 들어보실나요? 어디 한번 말이 났으니 들어봅시다. 별지부가 퇴계를 허리갈량으로
그럴싸하게 한번 붙여보는디. 일개한테 그대신세 삼춘구 주를 다 지내고 대한원 두 사단 풍어 만하고 눈 쌓이고 천불 바람이 칠지 행로원왕이 끊어졌네. 한 초복 시럽 써질 적 어둑한 바우 밑에 고군대 터잡고 발바닥만 할짝할짝 던진 듯이 앉은 거 동충해왕의 혼혼이요. 이를 거쳐 북해상 소중나무 하면요 가해 주려 죽을 토끼 새우둥구 부리고 삼둥구성을 겨우 지나 박도홍행 춘일거를 초림구북을 채우려 하고 심산동국을 찾고 찾아 허리허리 다닐 적어 골고래 붙인 건 목달경 잘기어 봉범이 선든 건 매받은 음주로다. 목달경 제게 되면 대당 제사가 대당 대란 제수고기가 될 것이며 청천에 떠한 난그 좁게 되버리 덩치라고 울고 둔난 것은 기술그릇이여들어 뭐 믿군 사냥께 험상공로 기어올라 퍼긋퍼긋 뛰어갈제 토끼 놀래 허도덕 허도덕 수월 해놓아라 해동창 보람에 깃들음에 떼주세 공작이 바로 두량사 저울자 방울딸 저쪽 집하고 소려려려려려 그대기 저 양말로 통을 악해 집어다가 꼬부레 한 주둥이로 양비간 골치 대목을 그저 콰콰해 그분 방정 맞은 소리 말래도 점점 더하는디 그러면 누가 그 이까디오 산 중동으로 돌지 중동으로 돌면은 송하의 숨은 도수 오는 토끼 놀려고 불체리는 독보수 불감토 부상을 입고 상사 폐물에 배울 초화약 탑사지를 얼른 반달 같은 방아쇠 꽃초같은 벌을 언제 한눈 찌그리고 반만 일어서서 단눈 토끼 찌그려보고 꾸르르르르르 타타 그분 방정 맞은 소리 말려도 저함 더하는디 그러면 누가 그 희까지요 험한 들로 내리지 들로 내리면 초동 목수 아이더니 몽둥이로 내고 난거 허거리며 허리도 누구 좀 문장은 선술 먹은 초군이요 그대 간장 생각하니 백동 칠일 공공 판태류 간장 첩벽 강상하진주 존행동 정신이라 거의 주려 죽을 토끼 지난 절벽 삭간 틈으로 기운 없이 올라갈지 자른 꼬리를 사태기야 요리 깡짱 저리 깡짱 깡짱 첩동 때랄자 국공기 쓴데 나오고 빗분기 좋지 않느니 그 아니 환란인가 팔란 사정은 안 하실래 조세행 오사 자는 신세 한가하다고도 이르며 무슨 영으로 유산 무슨 정으로 한걸 아까 안기생 적성자 청아리 때렸던 그런 거짓 부렁이를 이기 앞에서 때려